안녕하세요. 미니스타입니다. 최근 콘서트와 공연이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면서 새로운 응원봉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아이크2가 나온 이후 4년 만에 아이유의 새 응원봉 아이크3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차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메이드이담에서 온라인 2차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크3를 같이 언박싱해보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기존의 아이크2에서 달라진 점과 제가 느낀 아이크3의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크3의 박스 패키지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바로 패키지 상자를 열면 아이유의 손글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는 총 두 가지로 랜덤하게 적혀 있다고 하네요. 아이크3의 구성품은 박스 패키지 설명서, 응원봉,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응원봉 사양과 사용법 등이 적혀 있으니 응원봉을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크3는 여전히 아이크란 이름에 맞게 마이크처럼 생겼는데요. 이 마이크 헤드의 크기가 기존보다 조금 커졌으며 헤드 밑부분에 보라색 띠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안쪽에 LED 파츠도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스위치 부분도 유에나 로고 모양에서 동그란 옷 모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커버 안 열린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의외로 쉽게 열렸고 안에 파츠까지 분리도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응원봉을 꾸미는 데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되겠네요. 스트랩에는 영문으로 IU Official Light Stick Ike라고 각인되어 있으며 반대편에는 팬클럽인 유에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이크3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 바로 LED 모드입니다. 어드레스 LED를 적용하여 일반 모드에서 8가지 다양하고 화려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지원하여 핸드폰 앱과 연동해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이 바로 비트싱크라는 기능인데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영상을 재생시키면 노래에 맞게 응원봉의 불빛이 반응하는 기능입니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아이크3는 기존 아이크2에서 외형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아이크2에 있었던 충전이 가능한 크레들이 구성품에서 사라졌으며 전원 공급 방식도 충전 방식이 아닌 AAA 건전지 3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전 방식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건전지 방식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LED를 사용해서 그런지 밝기 측정 결과 아이크3가 아이크2에 비해 1.8배 정도 발광력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아이크3는 새로 출시된 응원봉답게 뛰어난 발광력과 훌륭한 연출이 가능한 LED 모드를 가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팬들에게 제공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기존 아이크2 때 있었던 무드등 기능의 크레들이 사라졌고 1차 구매 특전을 제외하면 다른 구성품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크2는 중앙제어와 어플리케이션 연동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콘서트를 가시는 팬분들이라면 아이크3를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2,000원으로 오른 응원봉 가격에 비하면 기본 구성품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4만원대의 응원봉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응원봉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가격이 올랐고 최근 새롭게 출시되는 응원봉들도 기본적으로 4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응원봉들은 가격이 오른 만큼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가격에 맞는 구성품들을 가지고 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팬분들도 행복한 덕질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응원봉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